이곳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병강쇠와 옹의 묘가 있습니다. 워낙 구석진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병강쇠와 옹녀가 이 일대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역사 자료 속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. 함양군은 이 두 사람의 상품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함양군은 마천면에 전해져오는 병강쇠와 옹녀의 실화를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병강쇠를 주제로 한 공원이 그 대표작입니다. 함양군이 추진 중인 병강쇠 테마 공원은 마천면 의탄 일대 군유지 8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될 예정입니다. 군유지가 따로 보상 비용이 없는 데다 조성안이 가시화될 경우 국토비를 지원받아 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신재호가 개작한 그 가로지기 타령에 보면은 병강쇠가 최종적으로 지리산에서 살았다. 지리산도 등구마천이라고 하는 문구가 많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병강쇠 공원을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. 어느 날 옹녀와 병강쇠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. 그런데 멀리서 곰이 다가오고 있었다. 병강쇠는 옹녀를 보호하기 위해 곰에게다가 바지를 내렸다. 병강쇠, 꼼짝 마. 움직이면 이 총으로 쏘겠다. 곰, 하하하하, 그게 물총이지 총이냐? 그러자 옆에 있던 옹녀가 치마를 끄덕였다. 곰, 또 너는 뭐냐? 옥녀는 자기의 그 시기를 가리키며, 옥녀, 이건 저 총으로 맞은 자리다. 곰, 으악! 그러마, 날 살려라! 어느 날 옥녀와 병강쇠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. 그런데 멀리서 곰이 다가오고 있었다. 병강쇠는 옥녀를 보호하기 위해 곰에게다가 바지를 내렸다. 병강쇠, 꼼짝 마. 움직이면 네 총으로 쏘겠다. 곰, 하하하하, 그게 물총이지 총이냐? 그러자 옆에 있던 옥녀가 치마를 끄덕였다. 곰, 또 너는 뭐냐? 옥녀는 자기의 그 시기를 가리키며, 옥녀, 이건 저 총으로 맞은 자리다. 곰, 으악! 그러마, 날 살려라! 어느 날 옥녀와 병강쇠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. 그런데 멀리서 곰이 다가오고 있었다. 병강쇠는 옥녀를 보호하기 위해 곰에게다가 바지를 내렸다. 병강쇠, 꼼짝 마. 움직이면 이 총으로 쏘겠다. 곰, 하하하하, 그게 물총이지 총이냐? 그러자 옆에 있던 옥녀가 치마를 끄덕였다. 곰, 또 너는 뭐냐? 옥녀는 자기의 그 시기를 가리키며, 옥녀, 이건 저 총으로 맞은 자리다.
곰.